계속해서 본문의 믿음의 부요, faith, rich in faith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믿음의 부요를 강조하면서 개인적 차원, 가정적 차원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본문의 상속으로 연결하면 부모가 체험한 하나님 경험, 믿음의 이야기가 자녀에게 상속된다, 돼야 된다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체험 개인의 개인적 하나님 체험 개인의 믿음의 이야기보다는 공동체의 속함으로 상속되는 하나님 경험 믿음의 이야기를 강조 적용하겠습니다. 어제 강조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아들 레이처럼 아버지가 아브라함 이어서 이삭이 상속받는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 체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속함으로 그 공동체의 믿음의 이야기, 그 공동체의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을 상속하는 차원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남으로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앙의 유산으로 받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을 상속받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는 절기로 만들어서 매년 현재화 기억을 하게 하십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그 예입니다. 곧 조상의 하나님 경험, 하나님 역사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됩니다. 독일로 하면 독일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16세기 종교개혁의 이야기, 마틴 루터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것과 같아요. 영국계 백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청교도 퓨리탄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한국 역사가 다른 점이 그겁니다. 한국 역사에는 하나님 체험 믿음의 이야기가 없어요. 곰이 말을 먹고 사람이 됐다는 단군신화나 다리세계의 삼조고 고조선이나 알에서 태어났다는 박혁거세 신라 이야기에 하나님 경험이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역사 자체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 역사를 배운다, 세상식으로 하면 고대사를 배운다 그러면 다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니까 이민자로 하면 주이시들은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밖에 더 많이 삽니다. 미국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이 유대교 회당이고 우리 교회 옆집도 주이시이에요. 전에 교회 옆집이 자기 회당에서 신년절 대속죄일과 같은 유대교 절기를 지킬 때 어른들 모일 때 회당에 아이들 베이비시팅 해줄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회 고등학생들이 회당에 가서 봐주기도 했고 또 학생들 없으면 한 번은 제가 가서 베이비시팅을 회당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곧 절기를 지킴으로 과거 역사를 현재화합니다. 유월절로 하면 회당에서 유월절을 가르칠 때 이렇게 안 한대요. 옛날 옛적 수천 년 전에 조상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살 때에 하나님이 크신 팔과 능력으로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시고로 안 가르친답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 되었을 때에로 위로 우리로 가르친대요. 현재화하는 거죠.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사는 주이시들이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면 성경을 배우겠죠. 성경의 큰 부분이 이민자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남부를 살다가 가나안에 온 이민 1세대고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민 2세이고 야곱은 이민 3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시 이민 1세가 돼서 하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땅에 가서 20년을 살고 역이민에서 가나안 땅을 살다가 다시 이민 1세가 돼서 이집트에 가서 살고 죽습니다. 요셉은 미국식으로 하면 1.5세로 이집트 이민 생활을 합니다. 다니엘도 1.5세로 바벨론 이민 생활을 해요. 에스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에서 일어난 제국에서 이민 3세, 4세로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곧 이스라엘 고대사 조상의 이야기의 큰 부분이 이민 생활이고 특별히 이민 생활 중에 그 나라를 살지만 그 나라의 총리 되고 왕비 되고 고위 공무원 되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에스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살고 왕비 고위 공무원 되고 다니엘 요셉이 남의 나라 가서 총리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제가 회당 랍비라면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사는 주위시 청소년 여러분, 미국 사는 주위시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민 생활을 하는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Be a Joseph here in Argentina. Be an Esther in America. 라고 하겠어요. 곧 남의 나라 가서 그 나라의 왕비되고 총리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한국 역사로는 그게 안 됩니다. 적용점이 안 나와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 말하듯이 예수 믿으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복으로 받습니다. 주위시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 믿지만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알고 믿어요. 강조점은 공동체에 속함으로 그 공동체의 하나님 경험, 믿음의 이야기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어제가 미국의 독립기념일 인디펜던스 데이였습니다. 성경 안에도 인디펜던스 데이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고레스 왕의 칙령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노예로 삽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인디펜던스, 해방을 시키셔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고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하십니다. 유대교 성경의 순서로 하면 역대하가 마지막 성경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의 순서는 말라기가 마지막이지만 주위시 성경은 역대하가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절은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라이에요. 근대사로 하면 영국 수상 발포아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고레스 왕 같은 일을 왕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근대 국가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게 해줘요.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공동체가 전하는 믿음, 하나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도 성경에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곧 이방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갖는 믿음의 부요, 믿음의 이야기에 상속을 받아요. 대표적인 예가 갈렙, 라합, 룻, 우리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니스는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에요.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지파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지파의 지도자까지 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다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가게 됩니다. 라합은 가나안 족속 여리고 사람, 룻은 모압 사람이지만 유다지파로 편입이 돼요. 라합은 룻의 시어머니로,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로 다 다윗의 조상, 곧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아는 햇사람,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군인이 되죠.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로 하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안디옥 교회의 다섯 명의 지도자 중 하나가 됩니다.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 에돔인, 지금의 요르단 지역 출신이에요.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팔레스타인 지역 왕권을 놓고 경쟁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땅도 자기가 다스리겠다, 왕이 되겠다고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로마까지 와서 시저에게 부탁까지 했지만 결국 헤롯이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됩니다. 현직 이집트 왕과 경쟁해서 이기고 어렵게 팔레스타인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왕이 됐는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그게 싫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자기 아들 손자가 왕이 되게 하고자 어렵게 로마 황제의 허락까지 받았는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문 자체만으로도 위험하죠. 그래서 첫 번째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손자 헤롯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빌라도와 협조하죠. 그날 당일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예수 믿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바울 바나바와 더불어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곧 원래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거나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로 하면 어답션, 양자의 영을 받아요. 본문으로 하면 상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주, 예수 믿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 신약의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 역사를 상속받습니다. 아브라함을 도우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이삭을 도우신 하나님 내 자녀를 도우시옵소서. 다니엘의 이민생활, 에스더의 이민생활의 위기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으로 하면 다윗의 기도를 내 기도로 삼아 기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도 역사옵소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오늘 내 질병을 고치시고 오늘 나를 내 안에 역사하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확대 적용하면 한국에도 한국교회에도 미국이민교회에도 우리교회에도 많은 믿음의 이야기 또 교회가 공동체로 전수하는 하나님 경험이 부유하길 바랍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많습니다. 19세기 말 선교사들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교회의 믿음의 이야기, 일제시대의 신앙을 지킨 이야기, 6.25 한국전쟁 때의 순교의 이야기 등 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민교회도 있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일꾼으로 가서 교회 세워서 신앙생활했던 이야기 우리 한인 2세, 3세들도 알아야죠. 멕시코로 하면 헤너켄, 애니갱 농장에 가서 일하면서 멕시코 이민교회 세우고 신앙생활한 이민 역사, 하나님 이야기, 멕시코를 사는 한인들도 알아야 됩니다. 또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전수하는 공동체의 신앙의 경험, 믿음의 유산이 있기를 바래요. Rich in faith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일원이 되시고 믿음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세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또 공동체 안에 믿음의 부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상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믿음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속한 공동체의 하나님 경험 믿음의 이야기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되게 하시고 내 체험 자녀들의 간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따라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실천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아침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